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아이오닉 6 타러 왔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어디 있는 곳인가, 과연? 차가 올 만한 데가 잘 없는데, 아, 저건가 본데? 약간 외관이 우주선 느낌도 나고, 안에도 약간 우주인 느낌의 누군가 타고 계신 것 같은데. 차가 온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차 잘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조현용 기자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 저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보니까 동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이학번. 공이학번. 저는 법학과. 그러니까 저 천문우주학과입니다. 20년 뒤에 내가 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그죠? 유튜브라는 게 있지도 않았는데. 아, 전 모험생이라서 공부만 했는데. 아. 어, 왜 이러고 있지? 한번 타서 차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예. 평소에 차를 혼자 타고 다니세요, 많이? 혼자 많이 타죠. 차에서 평소에 뭐 하세요? 저는 차에서 운전을 하죠. 어우, 야, 아저씨들. 제가 장거리 운전을 잘 못해요.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무슨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과학으로 좀 비유하지? 아, 막 이런 TV 볼 때도 그렇고. 야, 진짜 먹고 사는 거 심오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그치? 아, 처음에 차 살 때 뭘 보세요? 저는 약간 느낌. 느낌? 여기서 느낌이라는 건 첫인상? 되게 비과학적인데. 약간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끌리는지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것을 수많은 다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빅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고차원적이다,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 아, 얘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정말 거의 유선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렇죠. 빠르게 가면서 공기 저항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유선형이 해결해 주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공기 저항계수 같은 것도 이게 진짜 낮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공기 저항계수 0.2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기 저항계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은 1회 주행 가능한 거리가 길어집니다. 아,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겠군요. 네. 계속 뭔가 충전을 줄 필요 없이 네. 일단 한 번에 멀리 간다라는 거. 그게 안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F1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기 저항 계수가 높아요. 네, 왜냐면 너무 빨라지면은 이 차들은 이륙을 합니다. 네, 비행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공기 저항 계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밑으로 눌러줘야 바퀴가 헛돌지 않고 빠르게 가. 어쨌거나 일반적인 승용 차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공기 저항 계수면 속도를 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초기형 차량들 보면 대부분 마차랑 비슷한 형태들이 많고 아니면 약간 네모난 형태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르코 리코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귀족인데 이 양반이 비행기, 비행 물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비행기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차도 한번 저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 맡겨가지고 만든 게 이제 처음에 유선형 차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한 60, 70 정도 할 때 이 유선형으로 개조한 차는 한 130km 정도? 압도적인. 예, 훨씬 빠른 속도를 냈던 거죠. 잠수함이 어뢰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뢰로 나중에 비슷하게 쓰였다고는 하더라고요.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세요? 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모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생각하자면 배터리 같아요. 사실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이에요. 이 힘으로 뭔가를 돌리고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요. 연료 손실이 무조건 있죠.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가 모터를 돌리면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지 직송. 배터리가 얼마나 작고 오래가냐. 배터리가 깡패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 커져요. 주행거리 늘어나. 근데 그만큼 무거워. 주행거리 늘리면 배터리를 키워. 그럼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 이게 무한반복돼요. 그 약간 중간에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가벼우면서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아이오닉 6 어떻습니까? 아이오닉 6가 800V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딱 꽂아놓고 뭐 커피 한잔하고 요 정도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가 한번 완충을 하면 524km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6가
가장 먼 거리를 간다. 한 번에 충전했을 때. 아, 이거 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요즘.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걱정됐던 게 왜 네. 한국이 되게 추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갑자기 배터리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배터리가 결국 화학 반응이에요. 낮은 온도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그쪽을 약간 난방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네.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연기관 차량은 열을 더 줄 일은 없어요, 엔진에. 네. 항상 불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들어오면서 계속 식혀줘야 돼, 엔진을. 맞아요. 그래서 냉각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반대로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따뜻하게 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는 거고 다 감안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고려가 이미 다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면 1880년대에 나온 가솔린 내연기관차 예. 이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보다 이전에 전기차가 나왔었더라고요. 전기차가 먼저 1830년대 원유전지라고 해가지고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1880년대 납축전지 자동차가 나와요. 이 전기차가 인기가 있었대요. 조금 지체 높으신 분들이 전기차를 되게 좋아했대요. 소음이 적고 예, 진동이 예. 적고 아 승차감이 좋구나.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솔린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왜 아시다시피 1920년대쯤 해가지고 미국에서 석유가 대량 개발되기 시작하고 예, 예, 예. 전기차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다가 왜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후 문제. 아, 기후 문제로 가는 거죠. 네. 2030년쯤 되면은 아마 전 세계 자동차의 30%가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있잖아요. 폐타이어나 뭐 폐어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 아이오닉6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좋은 일이라는 뜻이 드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 상품을 선택할 때 이런 거에 중점을 더 선택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훌륭하다. 아, 제 궤도님 준비된 어떤 그 현대차의 광고 모델이시겠다. 준비된 현대차 광고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차라는 공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로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나만의 공간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독립된 공간이고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인류의 생존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모든 곳이 내 눈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위협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정감을 줘요. 아이들이 보면 집 같은 거 만들고 거기 들어가 있고 의자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엄청 크고 넓은 세상이라서 어른들한테 항상 치이고 그런데 이 공간 자체를 줄여놓는 거죠. 거기 자기가 들어가면 아 이 공간이랑 나랑 틈이 적으니까 아 여기서는 안정감을 느낀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가 생각해보면 지금 세대한테는 집, 업무 공간이어서 제3의 공간으로 되게 의미가 많은데 그래갖고 여기도 되게 막 신경 많이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색채 전문가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컬러 테라피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무드 등에 적용을 해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고 차에서 맞춤용 어떤 테이블 나오고 그런 것들도 요새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정말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것도 전기차니까 포트들이 요새 있잖아요. 물 뿌리고 뭐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을 거예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이 공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글쎄, 공기가 있나? 이 공간은 지금 중력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에너지인가요, 에너지? 그러니까 왜냐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으니까.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인지 개인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간을 생각하면 약간 기억이 채우고 있다? 약간 메모리를 생각하거든요. 기억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것입니까? 뇌에서? 그렇죠. 근데 이 공간을 뇌가 채우고 있진 않죠. 중력 외에도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후보가 또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암흑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아이오닉이랑 또 뭐가 연결이 되나요? 그래야죠. 이게 지금 빌드업을 하는 중입니다. 계속 해보세요. 암흑물질의 특징이 보이지는 않아. 근데 중력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재밌는 거는 인류가 왜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류가?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아, 공룡이 멸종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류의 생존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이온이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지 네.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됐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시죠? 여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인류 최초로 암흑물질을 소설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와, 진짜. 이 말은 뭐냐? 아이오닉이 보이지 않는 것과 신경 썼다는 거예요. A world where I can meet another me. 예를 들어 뭐 LED 조명도 그렇고. 아,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 보이잖아. 소음. 뭐야, 나는 이게 무슨... 기자님 우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콘센트에 꽂아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캠핑장으로 갈 텐데 예. 거기서 차를 이용해서 뭔가 좀 먹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가뿐히 올라왔습니다. 쾌적한 승차감 때문에 어떠한 피로도 느껴지지 않네요. 여기에 이제 콘센트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열어서 꽂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얘를 열면 콘센트가 코드가 딱 나오는 거야. 아. 야. 물을 끓여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라면을 드시죠. 여기서 라면을 한번 물은 많이 넣어. 조금 작대, 조금 작. 아. 아 이미 넘쳤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같이 하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문과 이과에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았던 게 저는 전기차가 약간 소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탔던 초창기 모델 오늘 아예 못 느꼈어요. 아예 차 타면서 방송하니까 참 좋네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차 안에서 방송을 하니까 중간에 내리질 못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트륨이 굉장히 또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용매 양이 줄어야 나트륨 농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렇게 기가 다 빨린 느낌이지 벌써? 조금씩 과학 좋아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몸살 기운이 느껴져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일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아직 아파 이미.